신문화 주십시오. 예, 우리 오병희 증인 질의 드리겠습니다. 그 김기춘 실장한테 서울대 주치 추천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으시죠? 네, 있습니다. 그 추천 리스트에 서창석 증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? 아까 서창석 추천 리스트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. 않았죠. 아까 서창석 증인은 김기춘 실장한테 연락받았다고 했는데요. 그러면 서창석 증인을 그 주치의로 추천한 다른 사람이라도 추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린 게 있습니까? 뭐 전임 원장님들로부터 추천을 여러 곳에서 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. 그럼 전임 원장이 두 분, 그 전임 원장이 누구죠? 정희원 원장. 그분도 김기춘 실장한테 추천해달라고 받았고 거기도 네, 없었고 네. 또 한 분 누구죠? 한 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성상철 그 전임 원장인데 그 전임 원장도 추천해달라고? 그 전임 원장님은 내용은 제가 확실히 확인은 못합니다. 그러면 누가 추천한 것 같으세요? 서창석 증인을 주치의로?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그 임순 증인 네. 그 정유라 씨하고는 그냥 의사 환자 관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왜 정유라 아이 돌잔치 때 갔죠? 제가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 출산에 내려갔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 환자 이상의 관계잖아요.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출산을 아는 그 아이가 이제 세상 사람들의 아니 됐고요. 환자 이상의 관계라는 건 입증이 됐고요. 그리고 독일로 갔을 때 정유라가 네. 약 어떻게 먹으라고 편지를 쓴 적도 있죠. 그거는 그 정유라의 아 있어요 없어요? 있잖아요. 확인만 해주세요. 메모지를 작성해서 준 적은 있죠? 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이게 환자 이상의 관계라는 게 자꾸 부인하시는 데 아닌 것 같고 박채윤 전화번호가 본인 핸드폰에 입력이 안 돼 있습니까? 안 돼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김영재 예. 그 네. 아까 중국에서 고위급이 치료받으러 온다고 했는데 그 사람 네. 누구죠? 등소평 딸이에요?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. 예. 그 서창석 등이 누구예요? 좀 아실 분 아실 텐데 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외교 문제가 혹시 될 수가 있어서 예. 예. 혹시 원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김영재 정에는 그 고위급이 온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? 저희 그 처남이 화장품을 중국에 그 수출하려고 진행 중이었는데요. 예? 그 에이전시한테 들은 것 같습니다. 서창석이 누구한테 들었어요? 박채윤 대표한테 들었습니다. 처남의 누님입니다. 그러니까 부인이 YJ콥스 메디컬 대표이사인데 예? 부인이 저를 찾아와서 예? 서울대학교 병원에 예, 일단 알겠습니다. 예. 그 원래 인터뷰 처음에 인터뷰할 때는 박채윤 씨가 산부인과 과장실로 찾아와서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맞습니다. 그 누구 소개받지 않고 네. 근데 왜 이임순 증인 소개받고 왔다고 말을 바꿨나요? 바꿉니까? 바꾼 게 아니고 처음에 기억이 잘 안 나서 곰곰이 생각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화 기록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야지 그 제가 퍼블릭에다 그럼 처음에는 이임순 소개로 온 게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무작정 왔는데 곰곰이 제가 생각을 생각해보니까 이임순 소개로 예, 왔더라 그런 것 같아서 예, 그래서 확인을 한 겁니다. 아유, 오늘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강하네요. 그 우리 김장수 증인한테 여쭤보겠습니다. 그 세월호 그 정정 보고를 2시 57분에 경에 했다고 하셨는데요. 예, 네. 그게 언론에서나 다 1시 반경 전에는 다 알았거든요. 너무 늦게 보고하신 거 아니에요? 직무태만 아니신가요? 최초의 그 과정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13시 04분에 간단히 좀 해주세요. 예, 해경청 상황실장이 우리 위기관리센터 상황반장한테 시간이 없으세요. 간단히 좀. 370명을 구조했다. 그 190명 승선 중이다. 라는 네. 보고를 받습니다. 그래서 이걸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건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고요. 예. 아까 그 통영호 오는 거를 막을 그 윗선은 국방장관 아니면 합참의장밖에 없어요. 둘 중에 누가 막았어요? 그거는 그 군령권 사항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 행정입니까? 그러면 네, 국방장관이네요. 군정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, 국방장관이네요. 총장 아니면은 장관 아니겠느냐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
그 김영재 정인 본인이 아, 그건 알았습니다. 그리고 그 박채웅이요, 그 본인 박채웅 씨가 그 주관 기관이라고 돼 있잖아요. 네, 저희 그 YJ 굽스 메디칼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. 그 우리 서장석 정인은 여기 공동 영자로 되어 있는데 이 영역 자체가 사기성 영역이라는 거 검토도 안 하셨어요? 특허가 다른 거를 재탕한 거네요. 아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특허 받은 거를 네. 아쉽게도 그걸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. 네. 세브란스도 들어있던데. 신경외과. 저는 몰랐습니다. 예, 하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